사람들에 취하고 사람 향기에 취한 귀촌 부부를 만나봅니다. 산골 마을 아침 알람시계는 청아한 새소리가 대신합니다. 토마토 잘 크고 있네. 많이 달렸구나 올해 이거. 아침밥 먹기 전부터 부지런히 텃밭을 가꾸는 남편 유석헌 씨. 아니 밭에 건드려볼 때 물들였더니 거기 있으면 어떡해. 맨날 자기 텃밭만 돌보고 있어. 고추장 찍어 먹게 고추나 몇 개 따갖고 들어와요. 그래 알았어. 안 따온 밥 안 줘? 알았어. 남편 바가지는 긁어도 아침밥은 꼭 챙기는 아내입니다. 그리고 아내가 꼭 챙기는 또 한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. 시어머니인데요. 올해 연세가 93살이세요. 예, 네, 정정하시죠. 어머니 많이 드세요. 부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. 비록 텃밭 푸성기 반찬이지만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 기른 겁니다. 고추 잘 키웠네. 그래. 맵지도 않고 딱 맛있는데. 이거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키운 거야. 금방 따서 먹으니까. 채소도 남편이 기르는데 이게 웬일인가요? 설거지도 남편 몫입니다. 마누라가 그렇게 서울에서는 그렇게 바쁘진 않았으니까 돈을 안 했죠. 근데 여기 시골내로 오니까 오히려 저보다 마누라가 더 바빠요. 그래서 보기에 좀 안쓰러워서 제가 어떻게 틈틈이 그냥.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제가 아주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. 암요. 제가 그 마음 압니다. 도시에서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한 남편은 설거지 외조도 똑소리 납니다. 그 사이 아내는 가마솥 앞에 있습니다. 남편은 설거지 돕고 아내는 밖간일 하고. 좀 특이한 부부죠?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침부터 뭘,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? 오늘 나물 뜯는 날이라 예. 나물 삶으려고 지금 물 지금 데우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. 아니 저 무슨 나무를 삶으세요? 오늘 곤드레 수확해서 곤드레 삶으려고요. 아 그래요? 네.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쪽에 좀 배우러 왔습니다. 아 어차피 오셨으니까 곤드레 수확하는 거랑 삶는 거 좀 도와주고 가세요. 아 그래요? 야. 집 뒤쪽에 아내가 농사짓는 곤드레 밭이 있었습니다. 예부터 곤드레 나물은 척박한 강원도에서 보릿고개를 넘길 때 줄임배를 채워주던 구황작물이었답니다. 아 이게 전부 다 곤드레예요 이게? 네, 이게 곤드레예요. 처음 보시죠? 예. 근데 이게 왜 곤드레예요? 이 키가 크면 1m 이상 크거든요. 아, 그런 바람결에 흔들리는 모습이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한 사람 모습 같은데 부러지진 않는데요. 그래서 곤드레라고 하는데 잔털이 많아요. 그래서 쌈으로 먹기는 조금 거북하고 삶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. 목넘김이 좀 부드럽죠, 그렇게 해야지. 아내는 8년째 곤드레를 매년 수확하고 있습니다. 남편도 처음엔 힘들다고 반대했지만 지금은 함께 하고 있죠. 힘이 들 때 KBS